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해요. 제가 꽃이 지면 할 일이 있었는데 요 위에 있던 꽃들도 떨어지고 요 아이는 아직은 봐줄만한데요. 햇빛이 더 비쳤으면 더 색감이 진해졌을 텐데 이 아이는 테두리가 살짝이 핑크로 물들 정도로만 되었어요. 여기는 꽃이 거의 다요 위아이는 미리 떼줬어요. 지고 요 아래 잎장이 이렇게 겨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 아이는 전에부터 삽목각이라고 우리 얘기한 적 있었던 그 아이다. 오늘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삽목하고 아래 잎장은 아래에 순들을 더 빨리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또 꽃대가 이렇게 살며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가 저기 높은 데 올려놨었다가 그때는 진짜 못 모르고, 가벼운, 물이 말라가지고 가벼운 상태에서 저기 높은 선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뚝 부러져서 그때 아픔을 준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그 정도 가벼운 건 아니에요. 거의 산흙을 많이 섞어서 썼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이렇게 더부살이 하고 있는 러블리 로즈도 오늘 독립시켜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 아이 아래쪽에 겨순으로 나온 아이를 잘라서 해볼게요. 얘도 벌써 굉장히 줄기가 단단해졌어요. 조금 더 풀떼기일 때 하는 것이 삽목 성공률이 높답니다. 이렇게 자르면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오늘 요 아이는 이렇게 잎장을 이렇게 옆에 떼줄게요. 너무 잎장이 많으면 애들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최소한의 잎으로 뿌리 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랫잎장부터 먼저 떼고요. 얘가 더 아랫잎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약간 사선으로 한번 자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목질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살짝이만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건 제 방법이고,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거의 제, 다른 분들 하는 거 보고 제가 참고로 하는, 제가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루테온가루 발라줄게요. 여기. 자른 자리에도 루테온가루 무르지 말라고 뽀송뽀송하게 너무 루테온가루 여기 떡칠하면 얘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그냥 살살 그 표면 정도만 이렇게 발라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얘가 얘를 꽂아들 화분은요, 이 삽수를 꽂을 화분은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통풍이나 뭐 배수 요런 면에서 조금 작다 싶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미리 물에 적셨어요. 여기는 저는 100% 상토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마사랑 조금 섞였어요. 이렇게 미리 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줄기에 상처가 안 나지 않도록 살짝이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마르지 않도록 당분간은 마르지 않도록 너무 땡볕에 두면 안 되겠죠. 애들 힘든 상태인데 항상 제가 그러죠. 컨디션 좋지 않은 아이들 특히나 분갈이 하거나 요 삽목동이들은 그냥 땡볕에 두면 안 되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물과 흙과 여기 이 삽목 부위가 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뜨지 않겠죠. 밀착이 잘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리저리 자꾸 옮기지 마시고요. 한 자리에서 요양을 시켜주면 뿌리 잘 나고 잘 활착될 뿌리 활착돼서 생기를 얻을 거예요. 다음에 또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요 러블리 로즈 제가 요 콩분에다가 옮겨줄게요. 똑같이 밑에 마사 한켜 깔았어요. 작다고 안 깔진 않죠. 마사 깔고 그냥 상토 성분이 좀 많은 그런 흙을 담았습니다. 얘가 아직 더 자라야 될 나이기 때문에 얘 제라늄 흙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자란 거예요. 너무 얘가 너무 웃자라면 또 밉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너무 좀 웃자라지 않게 좀 키워주는 것이 황토 성분 어느 정도 섞였지만 위에 얹어주는 올려주는 흙은 제가 거칠은 아래쪽에는 상토 성분이 많은 뿌리 쪽에는 상토 성분이 많은 흙을 썼고요. 위에 쪽에는 이제 일반 거칠은 다육이 흙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마사도 올려줄게요. 작지만 소꿉놀이죠 이런 거. 보세요.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어린 아이들은 너무 작으니까 물도 좀 저면으로 한 번만 살짝이 담궈 줄게요.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도 더 빨리 잘 자랄 거예요. 너무 귀엽죠, 잎이. 이렇게 둥근 테두리에 하얀 테두리가 있다 해서 이름이 화이트링인가 봐요. 꽃이 햇볕을 좀 봐야지만 조금 진한 색감을 보여준답니다. 아, 두 가지 같이 하려고 했더니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그냥 요 화이트링으로 하고 자르고 다시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이 색감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지요. 예, 다음에 또 삽목 성공하면 뿌리 내리는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